사실상 아빠 같은 경우는 막그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이나 제가 이렇게 입에서 나가는 말은 원래는 이렇게 아프실 분은 아니에요. 그래요?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. 근데 저도 건강하다 생각했는데, 이게 뭐 담배도 안 폈거든요. 급하게 이제 우리가 급살 막 급하게 오는 거 있잖아. 그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, 그리고 충이란 말도 해. 그리고 주당 이런 말 표현 쓰죠. 그러니까 잘못돼서 그러니까 맞는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말 표현을 쓰는데 아빠는 그러한 기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. 크게 들어오고, 그러면 상갓집에 가면 그래 그런 게 온다 이 말. 그러니까는 특히 아빠 같은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상갓집 왕래도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지.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몸이 지금 편찮으시잖아요. 편찮으신데. 원래는 그러한 걸 갖고 계실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로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. 우리가 그러면은 조상 내력을 파야 되고 뭐 신의 주를 파야 돼. 파야 되는데 분명히 신의 불이는 내리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할머니 주시는 말씀이 조상의 영향이 크다고 나와.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? 예. 아버지가 암으로 가셨어요? 아니요, 갑자기.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가셨잖아요. 아까도 급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. 이 집에는 급살이 들어와. 집안에. 근데 이 급살이 누구한테 들어오냐면 남자들한테 들어와요. 안씨에는. 아버지 주사 맞고 엄청난데 주사 맞고 그냥 돌아가요. 그러니까 안씨에는 급살이 들어오고 여자들은 그렇다 치도 남자들은 제대로 안 돼. 남자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남자들이 단명.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공로를 하고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그런 거는 돼. 올라가는 거는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뭐 합니까? 건강해서 빠지면 끝인데.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. 그러니까 아빠도 계속 잘 해오셨는데 지금 건강이 이러시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, 막. 근데 아빠도 꿈도 꾸신다 하네.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, 무슨, 바닷가, 뭐, 바위에서 내가 떨어졌는데, 자기가 이렇게 건져 올려줬대요. 그래갖고. 참사를 잘 했네. 그러고 뭐또 뭐. 근데, 그러고는 뭐, 별거 없는데, 그거 자기가 아파서 그런가. 그 뇌를 떨어졌는데 또 건져주고, 또 떨어졌는데 또 건져줬다길래. 그러니까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안 아파야 될 사람이 아플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진짜로 해도 안 될,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돼. 맞죠? 근데 아빠는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엄마가 어디서 많이 봤을 거야. 안 알아도 봤어요. 보고. 아니, 집에서 막 그것만 봤다니까. 내가 어디 나가서 막 그거 보는 거. 자기 맞잖아, 그거는. 유튜브만 봤지. 내가 뭐 했나?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작년에 그저신 받은 남자한테 갔다 왔잖아, 우리. 아, 작년에 자기 아파서 한번 갔는 거다. 그러고 안 갔잖아. 신수도 그러도 안 갔는데, 어쨌든 아파서 찾아갔잖아요. 그러고는. 아픈 그러니까 그건 바람에. 그런 것 같다. 근데 안달은 나 있어. 막 속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있는데,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엄마는 바빠, 마음이. 마음이 엄청 바빠요. 마음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음은 엄청 바쁜데 실천은 안 돼. 그러니까 어디 해본 건 없어. 아무것도. 실천은 크게는 안 돼요. 크게는 안 되는데, 무언가 이유는 분명히는 있어요. 분명히 있어서 그 맥을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. 아빠가 건강 수준이 사실상 올해도 좋게는 안 들어오거든. 우리가 상담을 할때 제가 제일 하기 힘든 얘기가 건강 얘기. 왜냐면은 사람 명하고 명을 얘기를 하는 것만큼 사실 힘든 게 없어요. 그럼 아니 또그 폐암도 그냥 초기라서 그냥 했고 이것도 그냥 했는데 그럼 사는 거는 괜찮아요?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아프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 무서운 게 예.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빠네 집안에는 남자들이 자꾸 아파. 아프게 들어와, 남자들이.
남자들이 아프나? 남자들이 아프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급하다고. 급살. 아버님이 우리 결혼하자마자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때 한 30년도 넘었. 근데 봐봐요.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을 이야기를 하면 위에 아빠가 암이면은 밑에도 암이 내리고 아빠가 당뇨면은 또 당뇨가 내리고 희한하게 그런 게 내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위에 조상에서 갖고 있는 내력 무시를 못해요. 근데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빠께서 위에 사실 할아버지나 위에 어른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시잖아. 모르시는데 좋지는 않다고 들어오거든. 안 좋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. 근데 그러한 영향을 분명히는 받고 있어요. 그게 우리가 그거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스테리한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. 하긴 우리 엄마도 뭐 좋게 돌아가시진 않았죠. 그러니까 안 좋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. 안 좋게 가신 분들 재산은 모십니까? 누가 모시는데? 제가. 직접 모셔요. 나는 엄마는 아가 같아. 왜요? 이 사람이 아 같고 내가 엄마가 아 같아요. 그래요? 뭐 어떤 의미에서 애가 될까 생각이 없나? 천방지축. 그건 아닌데. 표현을 하면 뭘 하면은 막 열 번 스무 번 생각하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계속 멋이 엄마가 왔다 갔다 해. 저 사람 침착하고 다 계획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막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 하지. 저 사람 너무 야무지다 타요. 근데 야무지다 소리는 안 나온다. 그래요? 너무 야무지 내가 힘들어요. 엄마 혼자 야무진 거 아니에요?